세브란스 안과병원이 지난 10일 안과병원 청파 호성충 기념 강당에서 개원 봉헌식을 가졌습니다. 1885년 제중원에서 최초로 현대식 안과 진료를 시작한 세브란스 병원은 지난해 국내 대학병원 처음으로 단독 안과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동안 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이 컸던 환자들은 새롭게 변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안과병원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존 6시였던 수술실은 7개로 늘렸고 독립된 수술 공간의 안구내 주사실은 외래진료 환자와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병 전파 위험을 낮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공간 개념이 적용된 2층 예진실에선 환자가 시력 검사부터 진료 전 필요한 검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안과 단독병원으로 개원함으로써 그동안 매우 부족했던 하드웨어적 부분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 진료 동선 축소, 쾌적한 진료 대기 공간 및 진료 대기 시간을 혁신적으로 단축하였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진료 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 서비스를 끊임없이 선보이는 세브란스. 아시아 최초에서 이젠 아시아를 대표하는 안과 병원이 되길 희망합니다. 세브란스 뉴스 최승은입니다.